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현 고2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만나 뵈어 매우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시즌별 학습 가이드입니다. 시즌별 학습 가이드라고 했을 때 시즌별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수험생활 1년을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 시즌별로 어떤 공부가 가장 좋은지,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말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즌별 그때 맞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즌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시즌 1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하고 시즌 2, 시즌 3 각각에 맞는 공부를 해야지만 지금 수능을 앞두고 지금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즌별 어떤 공부가 가장 합당한 거냐면, 보통 시즌 1이라는 시기는 2월 정도까지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그 학교생활 기준으로 2월, 겨울방학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겨울방학까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3월에서 6월 말까지, 여름방학 직전 또는 여름방학 시작까지를 시즌2라고 하고요. 학기 중, 1학기 중이겠지. 그리고 7월에서 11월까지를 파이널 기간, 시즌3라고 주로 구분을 합니다. 시즌1 기간에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개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신을 겪으면서 개념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개념과 수능 수학을 보기 위한 개념은 아주 본질적으로 무게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내신을 준비하며 개념을 몇 번 봤든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첫 개념, 제대로 된 개념을 반드시 시즌 1에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개념을 하는 이유가 문제를 풀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인 수능, 즉 평가원 문제, 즉 기출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해봐야 돼. 개념과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어떤 건지를 반드시 시즌 1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비중으로 보자면 개념 쪽이 센 거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기출을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기출 하나하나를 놓고 빅킬러, 중킬러, 킬러, 난이도 별로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켜 푸는 건지 그 개연성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즌2가 되면 좀 더 많은 기출을 풀어봄으로써 개념 적용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개념 적용의 방법을 공부하는 게 시즌 1이라면 개념 적용의 연습을 하는 시기가 시즌 2예요. 그러면서 기출이 아닌 새로운 문제들을 조금 조금 맛을 보는 거죠. 이것을 기출이 아닌 새로운 느낌의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지 비중이 당연히 기출 쪽에 있으면서 엔젤을 살짝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반드시 개념 누적 학습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 머리는 장기 기억 장치에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3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을 명확하게 온전히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유지시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즌 1에서 공부했던 그 개념을 누적 학습함으로써 빈틈없이 계속 갖고 가야 돼. 시즌 3가 되면 엔제와 실무를 중심으로 하면서 기출을 반복 학습, 그리고 빈틈없이 개념을 계속 지켜내고 있어야 돼. 이게 시즌 1, 2에 여러분들이 할 공부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지금 트렌드에 이런 게 있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새로운 문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아. 근데 그 말 때문에, 그 트렌드 때문에 시즌 1부터 지금 수험생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지금 수능을 앞둔 선배들이 겨울에 시작할 때 문제풀이로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트렌드에서 나는 내신 때문에 개념을 여러 번 돌렸으니까 개념 패스, 기출도 거의 많이 풀었어. 기출도 패스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 여기서부터 엔젤을 풀어댄 사람들이 많아.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수험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실무 엔젤을 1년 내내 풀었는데 실력의 한계를 느낀다거나, 또는 내가 무언가 구멍이 있어, 뭔가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막히는 걸 느껴. 그게 뭘까 찾아봤더니 개념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아예 채우지 못한 개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개념을 채우기 위해 되돌아가는 수험생들도 있어요. 시즌 1에
조금은 느리더라도 시즌3에 날아다니면 되거든요. 시즌1에 걸음마를 제대로 배우지, 똑바로 자세로 걷는 모습, 이걸 배우지 못하면 그냥 빨리 뛰는 거를 조금만 폼이 정확치 않아도 뛸 수는 있거든. 그러면 반드시 시즌3의 한계를 만나게 돼. 개념을 해야 될 때 개념을 해야 되고 엔제 실무를 풀어야 될 때 엔제 실무를 풀어야 되는데 개념할 때 엔제 실무하고 이 개념하는 그 시즌1에서 엔제 실무로 달려버리면 엔제 실무해야 되는 시기에 개념하게 돼요. 그러니까 뒤바뀌게 돼. 그 굉장히 나쁜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케이스야. 그리고 이미 폼이 제대로 잡히기 전에 띄어버렸기 때문에 습관을 뜯어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각 시즌에 그 시즌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한다. 마음을 너무 급히 먹고 내 실력이 3월에 완성됐으면 좋겠어. 내 실력이 6월 전에 완성됐으면 좋겠어. 라는 욕심을 가지고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마지막에 문제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 시즌에 문제풀이 속도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로 성적의 한계를 가지고 뭐가 문제일까? 문제를 수없이 풀었는데 문제풀이만으로 문제 푸는 실력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캐스트에서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시즌별 해야 하는 공부를 마땅히 해야 하는 공부를 하자. 큰 욕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올바르게 가야 나중에 날아다닐 수 있다. 처음부터 아무렇게나 뛰다 보면 거기까지가 한계임을 느끼게 될 거다.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개념 기출하는 시기에는 개념 기출을 마지막에 엔제 실무로 날아다녀야 되는 시기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개념과 기출이 탄탄한 상태에서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 시즌에 딱 맞는 공부를 차분차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각 시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오롯이 커리큘럼을 살짝 손필기로 넣어보면 개념으로는 개념 에센스, 선생님의 대표 강좌, 베스트 강좌, 선생님은 이게 선생님의 베스트 강좌가 아니라 개념 강의 중에 베스트 강좌라고 자부하는 개념 에센스, 그리고 기출 100선, 50선, 공통 과목에는 기출 100개를 대표 문항으로 연결해놨어요. 이 100개를 기준으로 나머지 기출들을 분석해라는 뜻으로 선택 과목은 기출 50선, 그리고 시즌2 들어가면 기출 100선, 50선을 여러분들이 누적 복습하게 하면서 기출 1호 2, 2, 3, 0 시즌2로 들어가면 킬러 기출까지도 킬러 기출만 모은 기출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고 물론 기출 100선, 50선 안에도 중킬러 킬러들이 들어가 있지만 킬러들만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출을 복습하자라는 거고 엔제 시작으로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올해 기준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누적 학습으로는 개념 에센스로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 시험 대비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세컨 찬스라는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개념 강의로서 또 하나 제공을 하고 있고 10데이즈로 각 과목을 10강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시험 대비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2를 가지고 내신을 보는 기간이라면 10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수2 내신을 대비하는 것도 꽤 효과적일 거예요. 물론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 개념과 문제 풀이의 접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비약적인 상상을 하겠지만 10데이즈를 이용하셔도 무관하다. 자, 마지막에 엔제 실무로 이제 킬러 스팟, 그리고 실무로는 천우신종 모의고사. 천우신종 모의고사가 꽤 여러 시즌으로 많은 양이 제공이 되고 있고 기출 누적 학습과 개념 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었고 만들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한마디를 추가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공부예요. 내신이잖아, 내신. 저는 내신 대비 안 해요 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과목으로 대부분 수2를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 수2가 마지막까지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부분이야. 지금 수2할 때, 내신할 때 내신이 갖고 있는 장점은요. 짧은 기간 안에 그 몇 개의 단원을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거든. 그 내신 기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수2의 미분 파트를 중간고사 기간으로, 적분 파트를 기말고사 기간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중간 기말을 공부하는 계기를 수2를 바닥까지 파버리는 계기로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선생님의 그런 어떤 공부의 선생님의 컨텐츠 중 무언가를 이용한다면 개념 에센스가 가장 좋아.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개념 강의 중 하나를 완전히 끝내고 스타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 공부 시즌 1 공부가 조금 수월해지겠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셔라. 왜냐하면 지금 거가 아닌 그 다음 거에 자꾸 눈이 가는 건 사실은 지금 것에 대해서 잘할 자신이 또는 열심히 하기가 싫은 잘할 자신이 좀 없는 도피일 수 있다. 도피하지 마시고 지금 것을 열심히 하세요. 수능 강의는 내신 마무리하고 그때 시작해. 그게 맞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캐스트로도 자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내년 커리큘럼은 커리큘럼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